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들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환율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쪽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중 관세 유예 조치 등이 어떤 시장이 좀 기대를 키우는 와중에 유가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인플레 고점 확인에 대해서 확신을 좀 못 갖는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물론이고 EU 쪽의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인 CPI 지수에 대해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 전반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환율도 재차 1,256원대로 급등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역시 3%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반도만의 특성이 오늘은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북한 리스크도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6월달은 울퉁불퉁 움직이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PI를 통해서 고점 확인을 기대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FOMC를 통해서 금리 빅스텝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 가늠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미 증시와 정책의 영향으로 태양광 관련주와 유가 수혜주로 인해서 정유주, 그리고 전력망 확충 이슈와 관련돼서 송배전 전선업체의 상승이 특징적인 오전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주가 하향 여파로 국내 대표주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고점 확인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밀리고 있고 6월 달에는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시장은 환율에서 고점이 확인된 상태라는 점, 그 다음에 종합지수에서 2560에 대한 강한 바텀라인이 확인된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핵실험이 부각되는 것은 정책 대응 방향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좀 대응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 PBR이 1배가 2,500선이었고 22년 추정 PBR 1배가 2,670선이라는 점에서 지금 6월인 지금 기점에서 본다 그러면 2,585선은 강력한 바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대비 오른 환율은 기아, 현대자동차 등 대형 수출 관련주에게는 특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아자동차 기준으로 환율이 100원이 상승할 경우에 환차익이 연 1조 2천억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업황 노이즈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보폭을 넓히는 점하고 비메모리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M&A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6만 5천 원대는 불알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해소 가능성의 자동차 업종, 반도체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바텀라인이 여전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소재 장비 쪽은 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하락 시 성장과 성과가 가치성 있는 종목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5G 섹터 역시 분할 매수는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통해서 2600선 근접할 경우에는 매수, 상승으로 2670선을 근접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 같지만 아직은 7원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